네, 여기는 신대방역에서 몇백 미터나 들려나? 한번 나중에 자막으로 처리할게요. 반지합니다. 반지하고 500에 35, 1000에 30까지 됩니다. 이 정도면 무난하죠. 건물 자체는 신축 후비를 깔끔하고 요 정도를 좀 비싸게 받는 곳이 500에 40 할 거예요. 반지하 기준. 그래서 지금 500에 35로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요런 사이즈의 지상층을 간다면 월세가 10만원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500에 45가 되겠죠. 관리비 따로 하고. 여기도 신발장은 그래도 원룸 치고 신발장이 되게 크네요. 원룸 치고 신발장 크고 전자레인지까지 옵션이고. 그래서 이 정도면 무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침대가 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긴 한데 여기 벽걸이 에어컨에서 여기까지가 2m70 그리고 요 벽에서 이 여기 말고 요 벽까지가 2m90 나옵니다. 이 옷장이 60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2m30 정도가 되고 이 침대가 사이즈 볼까? 지금 들어가 있는 게 100에서 110 정도 돼 보이는 싱글 정도 사이즈인 것 같아요. 싱글 정도 사이즈 침대 들어가고 공간이 남아서 뭐 슈퍼 싱글도 충분히 더블까지도 무난히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지하를 이왕이면 피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역세권의 역에서 10분 안쪽에 나는 신축급 깔끔한 방을 500에 관리비 포함 40까지로만 본다 하면 지상층은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500에 35의 관리비 6, 그러니까 500에 한 40 가까이 되죠. 그러면 반지하 요 정도 깔끔하면 무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0에 오래된 건물은 연식 있는 건물은 500에 30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화이트톤으로 깔끔한 요즘 건물들은 500에 싸야 35, 그 다음에 500에 40, 500에 45 받는 것도 있어요. 반지하인데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의 500에 30이면 괜찮습니다. 반지하라서 괜찮다, 반지하가 좋다 이게 아니고 가격 대비 이 정도 그래도 반지하면 나쁘지 않다, 요 말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